자, 이 가치 형성 요인하고 발생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는 가치 형성 요인이 먼저 남아 있죠. 예, 요거 뒤로 가시면은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438페이지예요. 자, 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이 일단 효용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유효수요.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고, 나중에 이제 부동산학자가 이전성까지 이렇게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렇게 세 가지만 언급할 수도 있고요. 얘까지 들어와서 네 가지도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위에 거세 가지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같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 등의 이런 효용이 있었을 때 수요자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할 어떤 의사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을 때, 교환 가치가 있을 때, 물과 이 다이아몬드 있죠. 예, 물과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 역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자, 사용 가치는 뭐가 크냐면 물이 크고요. 다이아몬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는 얘보다는 얘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 효용은 뭐가 더 커요? 물이. 근데 얘가 높은 가치를 가지지 못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덜 희소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높은 가치를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상대적 희소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희소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위에 거두 가지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거고요. 이건 한경영학파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 있죠. 욕구와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 이거를 갖춘 수요가 있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재화는 여기까지면은 되는데 부동산은 또 얘기가 틀려지죠. 일반 상품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지불하면은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뭐가 이전이 돼야 돼요? 권리가.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 절차가 끝나야지만 거래가 종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효용과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돼도 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 위에 거세 가지가 뭐 가리킨다? 수요하고 공급을 가리켜요.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얘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앞 페이지에 보면 있겠죠. 거기 436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이 있죠. 부동산 가격은 이 부동산에 대한 효용,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등의 가치 발생 요인의 결합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형성, 유지, 수정, 파괴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가치 형성 요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는 뭐를 계속 변화를 주겠어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주겠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추계할 때 항상 이거를 정해놓고 이걸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요인도 있고 지역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인이 있다. 예, 개별 요인 이렇게 나누는데요. 일반적 요인에 들어가는 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인 이런 요건이죠. 근데 사회적 요인에 보면은 인구, 경제는 소득, 정책 이건 계속 변하겠죠. 이게 계속 변하면 그쵸? 지역의 어디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게 시세의 변화를 유도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 요인이라고 있어요. 지역을 가게 되면요. 뭐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고 농업 지역도 있고 임업 지역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지는데 이 주거 지역 같은 데 가게 되면요. 아주 많은 요인이 있는데 뭐 기상상태라든가 도로의 폭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상하시설 등에 대한 어떤 처리시설 뭐 이런 것들이 주거지역의 요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근지역이라고 배우셨죠. 444페이지 가시면요. 거기 우리 보면은 그 중간에 지역 분석의 대상 보면은 인근 지역이라고 돼 있죠. 예. 인근 지역이라는 것은요. 동질적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예.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 말고 감정 평가 규칙상에서 그렇게 이제 명시 정의를 내려 준 거예요. 그러면 요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 주택들은 이걸 다 똑같은 조건 하에서 놓여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요인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 관계를 설명을 했었었죠. 474페이지 가시면 474페이지 가보셨나요? 예, 거기 가면은 자 중간에 오면 동그라미 3번에 지역 요인의 비교 및 개별 요인 비교라고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B에 가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기서 왜 지역 요인 할 필요가 없냐면은 인근 지역이라는 애들은 이걸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똑같은 요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생략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격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8페이지 가면 6번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죠. 중하단에. 여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재원칙 또는 부동산 평가 원리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죠? 자, 여기에 논리는요. 시장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사에서 산정이 됐을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얘가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원리들이 가격 재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뭐 배우셨냐면 변동과 예측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그 다음에 갔을 때 또 뭐 대답이 없으시면 또 하면 되죠. 뭐. 그죠? 어. 단 우리는 그게 10월달 가기 전에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10월달.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1차가 빨리 돼야 돼요. 1차가. 1차가 빨리 돼야 되는데 혹시 저기 뭐 또 민법에만 올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학계론하고 같이 공부해 주셔야지 민법에만 올인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2차를 지금 매달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차가 먼저 정리가 돼야 2차를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1차에 대해서 이제 복습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고는 이제 학원에 가게 되면 오전 수업 듣고 오후 수업 듣고 저녁 수업까지 지금 이제 남겠다고 이제 그리고 공부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덧 벌써 5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오면 5월 달이에요. 에? 그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 이제 5월 달, 5월 달로 가는 거예요. 5월 달이 되면은 뭐 그냥 날이 어떻게 돼요? 의상에 뭐 그냥 덥고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이제 반팔 입으시고 이제 이렇게 등장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다 와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이걸 저희는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근데 매년 수험생들의 반응이 매년 똑같아요. 자로 아주 그냥 똑같아요. 그죠? 11월 달에 모이면 언제 공부할 거냐 그러면 1월 달에 하겠다고 버텨기고 1월 달에 가면 3월 달에 하겠다고 그러고 3월 달 되면 5월 달에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7월 달 되면은 갑자기 여기서 갈라져요.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는 사람. 동차를 그래도 꿋꿋이 하겠다는 사람. 이게 또 갈라지는 게 또 나와요. 그게. 그래서 7월 달 이후가 되면 2차 과목을 들어가면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요. 인원수가. 왜냐하면 이제 동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구분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낭비겠어요, 그게. 똑같이 돈 들여갖고 와갖고, 누구는 1, 2차 다 하고, 누구는 1차만 하겠다 그러면. 그죠? 조금만 하시면, 그죠? 자, 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무슨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 상태를 기준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사가 이 상태를 가정해서 만약에 5억이라고 가치를 추계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개별 부동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개별 부동산에 모두 달라져요. 최유효 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에 앞서서는 먼저 전제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역의 환경이 변하면 그 지역의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충남 연기군이 세종시로 행정도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연기군이었을 때는 대부분 농사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었을 텐데 이게 행정도시로 바뀌면 최유효 이용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지가 아니라 뭐로 택지로 바뀌면서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이 건물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도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5억이라고 판정했을 때는 지역의 변화를 예측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얼마로 평가한 것이다. 5억으로 평가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니까 내부 측면과 무슨 측면? 예, 외부 측면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내부 측면에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또 살펴봤을 거고 또 주변 환경과의 어떤 적합성 여부 있죠. 예, 이것도 고려한 상태에서 평가한 가치가 얼마다? 5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칙들을 들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치를 판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예? 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부동산 특성에서 배우셨잖아요. 예, 부증성 또.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인문적인 특성이 뭐 있어요? 어? 용도의 다양성.
두 가지가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낭비를 한 꼴밖에 안 될 텐데 그건 다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용도를 아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면 원래 있던 용도로 다시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상태?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특수상황의 최이용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439페이지에. 예. 요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시험에서 나온 거는 얘가 나온 게 아니고요. 초과 토지하고 잉여 토지가 나온 거예요. 최유효 이용의 특수상황이라는 거. 자, 거기 보시면 단일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단일 이용. 최유효 이용의 특수상황.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유효 이용이 되는 이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예외사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거지역에 가면은 이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게 무슨 이용이겠어요? 그게 최유효 이용이겠죠. 역세권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상업적인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최유효 이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에 가면은 근생 배우셨죠. 주거의 기능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서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예외적인 경우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다 100% 주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유효 이용의 특수사항이라고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도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심지역에 가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화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은 개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여건이 성숙이 되면 언제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용도가 바뀌어 가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적 이용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종류가 한 8가지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게 비적법적 이용 이런 건 설명 다 해드렸다고요. 그죠? 자, 괜찮아요. 제가 또 뭐 하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그것도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가겠죠.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최유효 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은 외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죠. 그리고 441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이게 전제가 되는 원칙.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원칙이 있어요? 변동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제목을 노란색으로 해준 애들이 있죠. 예, 이래들은 또 이 안에서 별표라는 거예요. 자주 등장한다는 얘기인데 제목이 설명한다고 그랬죠. 얘가 제목이 뭐예요? 변동이에요. 변동. 예? 그게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가치 형성 요인 배워봤죠.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계속 변하죠. 제가 계속 변하면서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니까.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이 변동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변동의 원칙의 의의를 보면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의 적용을 보게 되면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니까 감정평가 업무에 시점 수정 및 뭐를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할 때 이렇게 적어드린 거죠.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형성 요인에 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이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되니까 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대한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드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얘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바꾸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대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가면 무슨 원칙이 있어요? 예, 예측의 원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측의 원칙을 보시면요. 442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A가 있고 그 밑에 가면 B가 있잖아요. 예, B를 보시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과거나 현재 이용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연기군이 세종시 행정도시로 바뀐다라는 것이 지역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이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 상태 있죠. 얘들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나 현재 이용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이용하게 될 것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에 근거가 되냐면 부동산 가치 개념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이다?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의 원칙을 할 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과거나 또는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용 상태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얘가 특징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가 무슨 방식의 근거가 된다? 수익 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요 수익은요, 미래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대가 되는 원칙이에요. 토대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셔서 439쪽에 가면 중간에 내부 관련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구별해 드리냐면 이것도 제목을 바꿔서 출제를 해요. 이것도. 그러면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얘라고 그랬어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균형의 원칙을 보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결합비율 또는 내부 구성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요소 간의 결합이 뭐를 이루고 있을 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부 구성요소 간에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감가를 적용하는데 이 감가가 무슨 감가라고 그랬냐면 기능적 감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부적 감가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자, 만약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대지가 200평짜리 땅이 있는데요. 여기에 건평이 180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특히 주차 공간이. 옛날에 지어진 애들 보면은 그냥 여기 전체가 다 건물로 메워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주차 공간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예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짓는 건물에 비해서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자본의 투입비율이 너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간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토지와 생산 요소 간의 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30평형 아파트를 봤을 때 옛날에는 방 3개 화장실 하나였잖아요. 근데 근래 짓는 것들은 방 3개 화장실이 몇 개?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성요소 안에서도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감가가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요거는 과속에 해당된 상태고. 근데 만약에 화장실 수가 늘어나면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고 방은 두 개를 놓고 화장실을 세 개를 놓으면은 이건 너무 과대에 해당된 거잖아요. 그래도 역시 감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체에서 발생하니까 무슨 감가다? 내부적 감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시설 가운데 과소계량되거나 뭐가 됐을 때? 과대계량이 됐을 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균형의 원칙이 내부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을 균형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그 동그라미 4번에 가면은 기여의 원칙이라고 있죠. 440페이지에 맨 위에 가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여의 원칙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제목이 뭐예요? 기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의 합의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의해서? 그 기여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하는 방식이고요.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 있죠. 네, 이거를 판정할 때 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기 앞서서 먼저 무슨 원칙을? 기의 원칙을 보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면허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100만원 주고 경차를. 그래서 경차를 산 김에 카 인테리어를 손을 봤어요. 여친 생기면은 스키장 가려고 스키 캐리어도 하나 설치하고 파워 핸들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멀리서 보면 집차처럼 보이라고 타이어도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쭉 나가는데 이 차 옆에 이런 애들이 붙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옆에 지나가면서 껌도 한번 뿌려보는 거예요. 껌 밟고도 코너링이 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실험의 대상이 되니까 얘가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차 타고 다닐 나라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팔고 중형으로 바꾸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래 산 가격이 100만 원이죠. 추가로 인테리어 추가된 비용이 250이잖아요. 그럼 얘는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겠어요. 350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고차 딜러는 무슨 얘기해요? 그래봐야 원판불변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그래봐야 경차는 경차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1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들어간 비용은 얼만데? 250인데 가치로 인정받는 건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여한 부분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차량에는 요즘 같을 때 내비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를 설치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에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치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앞서서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여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정할 때 이 논리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 자, 그래서 거기 기여의 원칙에 보시면 기여의 의의가 있죠. 그 동그라미 A가 있고 동그라미 B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의할 것은 부동산의 가치란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합한 것이지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비용을 들였다고 평가사는 그거를 다 가치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감정평가에 적용하게 되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하나씩 늘려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엔 대표적인 원칙을 설명했고 거기서 지금 하나씩 다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제목이 다 설명하거든요. 제목이. 예, 그 제목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얘라고 그랬어요. 적합의 원칙 있죠. 얘는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적합. 그죠? 부동산의 가치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적정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이 적합이 원칙에 위배가 되면은 이 감가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라는 걸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예를 들어드리면 여기가 서민 주거지역이에요. 평형이 뭐 한 15평에서 한 20평 정도 규모의 서민주택인데 여기에 고급주택이 하나 들어선 거예요. 한 10억짜리. 그러면 이 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다수가 이 집 보러 왔겠어요? 아니면 이 집 보러 왔겠어요? 서민 주거지역이니까 이 집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집은 봐요? 안 봐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건축비가 10억이 들었어도 10억만큼의 가치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 아니에요. 10억 들여서 지은 집이니까 안에 있는 설비나 구조는 아주 잘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어디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얘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들어서는 데가 비슷비슷한 애들이 들어서는 거예요. 주거의 형태도 그렇고 건물의 형태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서민 주거지역에 피트니스 센터 있죠. 연 회원비가 한 1,000만 원 되는 거. 그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장사가 되겠냐고요. 회원이 안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441페이지에 거기 2번이 경쟁의 원칙이고요. 3번이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죠. 예. 네. 자,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지만,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외부성의 원칙이에요. 얘도 특징이에요. 얘도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돼요. 그럼 적합의 원칙도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고요. 얘도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서민 주거 지역이고요. 자, 같은 서민 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서민 주택이 이렇게 새로 들어섰다고 그래서 얘가 무슨 감가의 대상이 될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부가 여기는 생태 공원을 집어넣기로 하고요. 여기는 쓰레기 처리장을 집어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에 의해서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적합의 원칙은 이 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 간의 어떤 이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서 감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외부성의 원칙은 이 안에 있는 부동산 간의 적합성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게 무슨 원칙이다? 외부성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접근성이 틀리다는 얘기야. 이거는 부동산 간의 이 적합성이 없으면 감가가 발생하는 개념이고, 여기 있는 외부성은 얘들 간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민주거지역에 서민주택이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경제적 감가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외부효과 배워봤죠? 네, 그런 논리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주변 부동산하고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양가로 6번에 보면요, 최이용 이용의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원칙, 뭐 기타 뭐 이렇게도 적용하는데, 그래도 요 중에서는 대체 원칙은 그래도 가끔씩 인용이 돼요. 자,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특징이 감정평가 3방식 있죠.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3방식 모두가 가치를 구할 때요, 이 대체 원칙의 논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비슷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대체 원칙에 부합되는 게 무슨 방법이냐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구해서, 거래 사례를 구해서 얘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럴 때 요 대상 부동산 옆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옆집이 만약에 5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도 5억은 넘어서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게 대체 원칙의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집을 사려는 사람도 5억 이상은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얘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래사 이 3방식의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데, 특히 거래사례기법에 부합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가법에서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원가법에서도. 원가법에서도 보시면은 무슨 가격이 있어요? 적산 가격은 제주도 원가에서 뭐 뺀 거예요? 감가액 뺀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원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주도 원가가. 어? 이게 신축 원가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적산 가격은 뭐겠어요? 신축에서 감가 빼면은 이게 중고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적산 가격은 얘를 넘어설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거래할 때 중고 건물에다가 신축할 수 있는 비용 이상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줄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3방식 모두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과 비교를 통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신 거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옆에 보시면은 그 동그라미 3번에 기회병의 원칙이라고 있죠. 자, 이거는 논리가요. 부동산의 가치는요. 이게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사가 산정한 모든 가격은 다 뭐를 반영을 했다.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걸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도심 지역에 준주거 지역이 있어요. 그럼 준주거 지역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내 현재 공장 부지가 있어요. 한 1500평 되는. 그럼 평가사가 이 공장 부지의 가치를 만약에 10억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요. 그죠? 이 공장 부지로만 쓰는 거를 기준으로 평가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도심 지역에 주거 지역에 있는 공장 부지는 언제든지 상업 지역이나 주거 용도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 있는데 현재 바뀔 수 있는 걸 포기하고 현재 공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을 반영을 한 거예요? 기회 비용을. 공장 부지로만 평가한 건 아니고 얘가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바뀌었을 때 가치까지도 감안해서 얼마로 평가해 준 거예요? 15억으로. 그러니까 평가사가 산정한 모든 가치는 뭐를 다 반영하고 있다. 예, 기회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시 외곽에 있는 공장보다 도심 지역에 있는 공장이 더 비싸게 평가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반영한 것이냐. 그래서 기회비용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계 원칙. 그러니까 뭐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을. 응? 제목하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 잘 연상하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조금씩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하신 거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또 이어서 하죠.